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친분꽂이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쓰고자 하는 이 알리움이 제가 너무 잘라버려가지고요. 제가 원하는 높이가 안 만들어져서 플로랄 폼을 이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딱, 아유, 제가 너무 잘라버렸어. 밑에 좀잘 들어가게 조금 꺾어서 잘라내고요. 여기에 알리움입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쁘죠? 알리움. 미친 머리 같아요, 미친 머리. 중앙에 가도 될것 같긴 하지만 살짝 옆으로 해서 앞쪽으로 살짝 꺾어주고. 이것만 꽂아도 너무 예쁘다. 여기에 수국, 목수국 준비했어요. 이 목수국을 밑에다가 꽂아주겠습니다. 화기랑 아주 가깝게 붙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작은 거는 아깝잖아요. 전다쓸 거예요. 안쪽에 알륨 가깝게 붙여서 넣어주고. 여기에 스모그 트리 같이 디자인에 넣어주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빈틈에, 플로랄폼 보이는 빈틈과 위쪽에 스모그 트리가 보이도록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거는. 밑에 바스락거리는 이파리는 다 제거를 하고, 양 사방을 왔다 갔다 하며 스모그 트리를 넣어주고, 이제 남아있는 스모그 트리는 조금 더 앞쪽에다가 배치해서 디자인을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리시안셔스는 바짝 갖다 대어서 넣어줍니다. 돌려가면서 빈틈에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채워줄 때에도 높낮이도 좀 다양하게 주고, 그리고 그룹핑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위에와 아래 다 무게감을 다 함께 줬어요. 여기에 아주 예쁜 장미를 준비했답니다. 향도 너무 좋아. 하얀 색깔, 크림 색깔 장미이고요. 이 장미는 높낮이를 좀 활용해서 좀더 튀게, 튀어 보이게. 오, 너무 멋지다. 뒤쪽에도. 이 알리움이 굉장히 크고 도드라지고 다 크게 크게 쓰니까 잔잔한 꽃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여기서 예쁜 것 같아. 근데 뭐 조금만 더 제가 신경 써서 간다 그러면 하나에서 두개 정도 더 넣을 생각인데, 이 금꽁의 다리 한번 준비해 보았거든요. 이렇게 금꽁의 다리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 사실 이거를 넣든 말든 상관이 없어. 안 넣어도 무관한데, 이왕 약간 독특한 라인감을 만들어줬으니까 이 금꽁의 다리도 그냥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이쁠 것 같아요. 산발을 하고 있는 알리움이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네 다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있잖아. 이런. 그래서 금꽁의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뒤쪽으로도.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백일홍 준비했어요. 밑에 이파리 제거하고 줄기 아래에 좀 잘라내서 포인트로. 이렇게 아래 수국 한 번만 더 넣어주고요.
좀더 과감하게 라인감을 밑에까지 훅 뺐어요. 힘을 완전히 빼서 무게감을 완전 땅으로 꺼질 듯하게 해주고, 위쪽에 이 알리움 옆에 이 백이롱 하나만 놔둘랬는데 또 예쁜 백이롱이 있어서 얘도 같이 써주면 어떨까? 얘 너무 예쁘다. 백이롱 세 축이 다 쓸게요. 이 백이롱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안쓸 수가 없어. 백이롱이 너무 예뻐서 안쓸 수가 없어. 아래로 완전히 내려서 수국과 같이 밑으로 이어지는 느낌으로 아주 독특한 센터피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수국과 리시안 셔츠 그리고 장미를 놔둬서 다 채워주고요. 앞쪽에 좀더 부각되어 보이도록 무게를 완전히 낮춰서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큰 꽃의 이 알리움이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꽃을 만들기는 너무 오늘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인공이야. 주인공의 그 옆에 이렇게 예쁜 꽃들을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게 한것 같거든요. 새로운 초식의 센터피스입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게 한것 같아요. 과감해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무게감을 마음껏 그냥 쓴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옆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서 보여지는 이 센터피스가 굉장히 독특해요. 저 이런 센터피스 못본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분수대 아래에 있는 꽃들로 디자인이 완성.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 빠빠빠.